혹시 여러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2019년도에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어요. 아주 난리가 났었죠. 뭐 그렇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창피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 감독이 숨겨놓은 많은 은유와 또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잘 지내고 있었던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그 가족이 네 명이 다 부유한 박사장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잘 지내다가 그냥 찌그러져서 잘 지내면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충동시켰던 그런 모티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냄새예요, 냄새. 냄새,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한 냄새를 그 박사장 가족이 싫어하고 알아채렸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는 사실은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 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마주칠 수도 없는데 이 냄새는 담을 넘어서 섞이기도 하고 혼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냄새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한 3년 정도 외국인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용산 밥티스트 처치라고 주로 이제 용산에 있는 군인들을 위주로 해서 섬기는 건데 제가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몸에서 마늘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세상에 세상에 와, 그온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였는데 아, 제 몸에 있는 이 마늘 냄새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냄새를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냄새 혹은 향기라는 주제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냄새는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담을 넘고 벽을 넘어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1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에게서, 성도에게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예쁘게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어떠한 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향기의 출처, 15절과 16절의 상반절, 향기의 이중성,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향기의 사명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향기의 출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란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성도의 승리의 원천이 항상 주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향로의 향재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구로 가득 차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것이고 또 악으로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차 있으면 그 다른 어떤 것들의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기게 하시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게 하시고라는 헬라의 원뜻은 승리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나 행렬에 개선 장군이 탁 승리하여서 오는데, 아무나 그 행렬에 참가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엇을 하죠? 행렬 바깥에서 구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으로 표현하고 있고, 복음의 일꾼들을 뭐 선교사님들이든지 목사님들이든지 삶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평신도라든지 이 복음의 일꾼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참여자라. 이렇게 병사들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참가시키시고. 제가 교수가 처음 되었었을 때 첫 졸업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5년 전인가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행렬을 가기 전에 교수님들이 먼저 행렬에 쫙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냥 처음이었어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처음이었는데 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는 그 행렬에 아 나도 그냥 따라가야지, 나 교수님의 아들이니까 따라가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교수님들이 진행하는 행렬에 참여할 수 없듯이 아무나 이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곳에 행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왜 바울 사도가 그냥 이기게 하시고 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라는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라든지 아니면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와 로마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현재에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때 개선하는 행렬들이 아주 수없이 있었다라는데, 그때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앞세우고 로마 거리를 지나고 주피터 신전까지 촤악 개선 행렬을 하는데 그 개선식에 참여하는 순서가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인 원 의원들이 참여하고요. 나팔수가 나팔을 쫙 불고 가고, 그 다음에 점령지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다는 뭔가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황금 금은보화를 쫙 싣고 나오고, 그리고 신전에 바칠 황소가 그 다음에 따라가고요. 그 다음 처형하게 될, 개선하고 나서 처형하게 될 포로들을 묶어서, 피비린내 나는 포로들을 묶어서 데리고 왔다랍니다. 그리고 악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향불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군들과 가족들이,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기게 하시고의 개선 행사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는 개선 장군과 그의 가족들도 있지만 이 곧 죽을 이 포로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향기의 이중성이 있다가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 알게 해주는 향기다라는 것인데, 그 냄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승리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everyday, 매일매일 겪고 있는 속사람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였어요.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백전백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흙덩어리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서 엄청난 향기가 나서 그 진에게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그저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한 향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진흙이 나는 장미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세월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30년이 되었습니까? 50년 아니면 70년이 되었습니까? 왜 예수와 살아온 세월과 비례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만큼 짙게 나오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화인가요, 이거? 네. 근데 생화, 저거는 조화인가요? 조화가 훨씬 예쁩니다. 세상 어디 가도 조화보다 더 예쁜 생화는 없어요. 그런데 조화의 단점이 하나 있죠. 뭐가 없죠?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몸에 화장품이 냄새가 배어 있고요. 생선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목욕을 하여도 생선 냄새가 배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늘 붙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향기의 출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향기의 이중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야. 그게 무슨 말이냐? 냄새는 두 가지의 이중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개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향불은 무슨 냄새요? 아, 또 승리했구나. 로마 시내에 촥 향불이 퍼집니다. 그러면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지 못해서 뭐 바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우리가 승리하였구나. 로마 군사가 또 승리하였구나라고. 그런 승리의 냄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무슨 냄새요? 사망의 냄새요. 이 향불이 꺼지는 순간 이들은 처형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좋은 냄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 좋은 향기를 가지고 그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향기를 내가 맞는 향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게 쉽던가요? 그쵸? 1년, 2년, 3년 그 향기의 진짜 냄새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로에 향불을 피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향로를 피워서 이 피비린내를 탁 덮었다라는 거예요. 개선 행렬에 참여한 군인과 가족들에게는 승리의 메시지지만 포로로 잡히러 온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이기 때문에 이 냄새에는 이중성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다면 이 복음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호흡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지만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지금 이렇게 더운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편안한 바닷가나 비치에 가셔서 쉬셔야 하는데 기도를 순서를 보니까요. 순서지를 보니까 기도 순서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렇게 비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향기를 좋은 향기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고약한 죽음의 냄새로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언급된 이 냄새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제가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저와 함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어떤 동기의 에피소드를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청국장을 겁도 없이 끓였답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경찰이 들였다. 아무래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라고 옆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청국장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나요? 야, 우리의 고향의 냄새. 우리 부모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냄새. 야, 그런데 누구에게인가는 시체 썩은 냄새다라는 거예요. 청국장은 우리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향수의 냄새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가 맡아도 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도 지치지 않고, 그렇죠?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강의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피곤하시니까 30분만 쉬고 오세요. 왜요? 그분 안 들어와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안 들어와요. 어차피. 그리고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도 방해가 돼. 쉬고 오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막 존다 그러면 나갔다 쉬고 오세요 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거슬려요. 설교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복음이 이렇게 배척되어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는 냄새구나 라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모레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깽가리처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의 출처를 받고요. 두 번째, 향기의 이중성을 받고, 이번에는 향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무나 흔히 말하는 독이나 카우나 조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당하다라는 말은 원래 충분하다,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인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러한 향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스로 내 힘으로 누구도 이 향기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보 제가 김진곤 목사님,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진곤 목사님의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쓰신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면서 겪은 일입니다. 누가 백합꽃을 사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한 송이 백합이 금방 떨어졌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쯤 발로 밟아서 뭉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심코 주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최후로 한번 풍기는 백합의 향기는 제가 지상에서 맡아본 어떤 냄새보다도 더 강하고 진했습니다. 저는 지상의 백합 가운데 그토록 아름다운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핍박을 받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매를 맞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강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향기를 통해서 불면증 치료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1996년 타임지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사과의 향기가 혈압을 낮추고 또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 연구지를 본 어떤 회사에서 이 장거리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들을 위해서 사과 향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졸음운동도 방지하고 굉장히 큰 매출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향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 단순 치료가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 치료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서져야지 향기가 나아지고 옥합이 깨뜨려져야지 향기가 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향기를 꼭꼭꼭 가두고 있기 때문에 향기가 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는 옥합에서 깨뜨려져야 하고 향기는 엎어져야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향수병을 깨고 깨지고 찌그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창훈아, 그만하면 됐어. 너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 정도 수고했으면 됐어. 너네 부모님도 생각해. 제가 지난 수주 동안에 저희 교회에 막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병원 쫓아다니라 막 기도해드리고 막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큰누님이 또 중환자실에 계신 줄 몰랐어요. 우리 큰형님하고 형수님이 코로나에 걸린 줄 몰랐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기도해드리고 챙기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드린 생각, 이게 녹음되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팍 들어요. 두 번째 드는 생각, 아, 오창훈 진짜 목사가 됐구나. 세 번째로 드는 생각, 그렇지. 사탄이 생각을,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줄 때, 아, 내가 이제 깨지고 있구나. 내가 이제 찌그러지고 있구나. 아, 내가 이제 짓밟히고 있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나 보다. 정말 목사로, 전도자로 살아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냄새 정말 숨길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 종이를 가지고 꽃을 싸면 이 종이는 에선 어떤 냄새가 날까요? 꽃 냄새가 나겠죠. 이 종이를 가지고 굴비를 싸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산비린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굿뉴스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영어로 굿뉴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굿뉴스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굿뉴스를 실은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사 자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굿뉴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굿뉴스를 실은 기사가 되는 거예요. doing 이전에 being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being이 갖추어지면 doing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제 인생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어떠한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실 것인가? 말 한마디라도 무례하지 아니하고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배인 이 향기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실은 기사가 되어지고 그 향기를 널리 널리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